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완전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좀안 좋으시네요. 네. 감기 걸리셨나요? 네네. 아유, 몸조리 잘하시길 바라고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GS 리테일이고요. GS 리테일이고요. 매수가는 28,900원. 네. 그리고 비중은 44%예요. 제가 말을 많이 안 시킬게요. 목이 힘드실 것 같아서. 네. 네, 지금 요즘 감기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죠? 사람들 많이 걸리고 있고, 그래서 좀 환절기다 보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시청자님의 가장 큰 문제는 비중이네요. 뭐, 네. 매수가는 뭐, 그렇게 높다라고 하긴 좀 애매한 자리긴 한데, 비중이 44%예요. 이러면은 처리가 매우 곤란해요. 비중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추가 매수의 메리트가 굉장히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님 추가 매수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올인해야 돼요. 100%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나머지 56%의 자금이 다른 종목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얘한테 완전히 다 들어갈 준비가 되어야 이제 추가 매수의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GS 리테일만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일념이 필요해요. 근데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뭐 다른 종목 사셨을 거고, 다른 종목도 있을 거고, 현금 부족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시청자님은 이 매수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 융통성은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얘가 죽이든 밥이 되든 28,900원까지 올라와줘야 본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온전히 나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하늘에 그냥 바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적게 들어가서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주가가 내려가면 갈수록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좋은 거지, 처음부터 늘리면 안 된다. 그리고 중간에 어설프게 추가 매수해서 안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은 조금 안 좋은 상황에 놓였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주가가 안 올라갈 기업인가 하면 올라갈 기업이긴 해요. 왜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우리가 재무제표의 비율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어떤 비율 중에 하나가 이 PER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 PER이 퍼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그런 요소에서 이득을 좀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은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이제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쇼핑을 하거나 뭐 장을 보거나 할때 이제 큰 마트 가는 것보다는 이제 배송을 시키거나 또는 그냥 편의점 가버리거나 하는 일들이 좀 많고,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의 뭐 이제 술자리 문화라는 게 술집 가서 잘안 마시고 이제 홈파티라고 하죠. 약간 집에서 이렇게 마시는 어떤 문화로 좀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술도 많이 팔리고 안주도 많이 팔리고, 그리고 좀잘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요즘 식당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식사를 때우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편의점에서 이렇게 자주 뭐 식사를 좀 해결하는 편이긴 한데, 괜찮더라고요. 나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본다면 사실 GS 리테일은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볼수록이요. 대신에 이런 대형주와 이렇게 오랫동안 빠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요, 방향을 돌리는 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우하향하면서 빠지고 있죠, 그죠? 요런 기업들은 우상향으로 돌아서는 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될 거고, 그걸 시청자님은 온전히 견디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은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좀 낮출 수 있지만, 시청자님 그게 안 돼서 뭐 어쩔 수 없이 좀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마음의 고통을 그냥 짊어지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더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이 18,000원, 최근에 이 18,000원이 자리가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잡히게 된다면은 아마 횡보하기 시작할 건데, 18,000원대부터 2만 한뭐 3,000원대 여기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마 시청자의 본전까지는 아니고 18,000원부터 2만 3,000원대까지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18,000원에서 2만 3,000원까지 횡보라고 있을 때까지 뭐 해야 되냐면요, 현금 마련하세요. 다른 종목을 정리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게 한 자리 잡는데 한 1년 정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럼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번 거에서 저축을 좀 해서 그 현금으로 좀 추가 매수도 가능한 거니까, 어쨌든 현금을 빚내는 거 말고는 현금을 조금 이렇게 조금 유동적으로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래야지 매수가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고,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을 좀더 크게 받으려면은 비중도 오히려 좀더 늘어나 버리는 게 나아요, 그냥.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라도 네. 제가 이제 그 계좌를 여러 개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네. 돼요.
그런가요? 그 자금 투자 자금이 혹시 한 10억, 20억 정도 이상 되세요? 아니요. 그러면 계산 나누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증권사에 전화하면은 한 종목당 2천원인가 받는데요. 한 계좌로 더 옮겨줍니다. 증권사 달라도 옮겨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옮겨버리시고 한 계좌로 하는 게 나아요. 그 계좌가 여러 개로 해버리면은 이 펀드 매니저가 아니고 증권사 일을 하셨거나 또는 지금 뭐 증권계 쪽에 일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면 계좌 관리 힘듭니다가 안 하시는 게 나은 행동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한 계좌로 옮겨버리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다른 종목을 일단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 정리하는 쪽에서 얘가 그렇게까지 빨리 움직이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이 얼마나 많이 지금 뭐 손실 중인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종목들을 상담받아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그쪽에 먼저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안 급해요. 추가 매수가 급한 거 아니라서 후순위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을 조금 더 가볍고 탄력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면 그쪽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오히려 탈출시킨 돈으로 여기 추가 매수하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나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내버려 두시면 되고 다른 종목을 상담받으시고 계좌는 한 개로 옮기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